이어서 원사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원사님들을 대표해서 이섭 선생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떠난 지 30년, 강산이 세 번이나 변화버린 긴 세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얼굴을 마주하고 보니 감회가 무량합니다. 30년 전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재기와 치기가, 재주와 장단기가 넘쳐 흐르던 청운의 대방을 품고 있었던 홍안의 미소년이 지금 긴 머리에 흰털이 희끗희끗 보입니다.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고 인륜이 무너져가는 이 암담한 세상에 여러분들은 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공고의 지신의 깊은 철학을, 진리를 항상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영광만 있기를 기원을 하고, 마지막에 부인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의 두 분께서 확 놓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나오는 내조 있기를 부탁을 하면서 격려사를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옹고이 지신의 지혜를 다시 깨우쳐 주시면서 특히 부인들에게 신랑 두바 가지 말라는 충고까지 하신 우리 이섭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를 읽어 드려야 되는데, 아까 박성호 회장 이야기들을 어제나 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자 미니스커트는 짧아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오늘의 기념 행사를 축하드려오며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장호 회장님을 비롯한 28회 동기 회원님들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 회장님이 빨리 개차해서 우리와 같이 동창회를 열심히 돌보도록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짧고 굵게 축사를 해주신 정성한 선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모교의 김광성 교장선생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28회 후배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마련을 하시고 또 이렇게 성황을 이룰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압축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